가지로 두 가지를. 안녕하세요, 우리 집 포차 TV의 야만 장군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바로 오징어입니다. 이 오징어로 만든 안주는 마늘과 버터의 황금 비율, 단짠단짠 버터 갈릭 오징어입니다. 우와, 향이 미쳤다. 대박집을 다녀왔습니다. 대박집에서 그 비법 찾아왔습니다. 매콤한 그 맛, 매운 오징어 볶음입니다. 한잔하고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한잔해! 한잔해! 아, 렛츠고! 사장님, 비법 조수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비법 조수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말이야 이거. 우리 집 포차TV 유튜브 참고하도록 해. 자, 여러분, 대박집의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직스푼 준비 끝! 자, 먼저 파! 파 반뿌리부터 손질하면서 시작할게요. 파기름 낼 때 사용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파가? 아, 비밀 아니에요. 비밀은 뭐다? 좀 이따 나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그리고 청양고추 4개 어스 썰 거예요. 또 매콤한 거니까. 네. 대박집 레시피라고 하시니까. 네. 오늘은 태클 안 걸고. 네. 잠자코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코. 보나마나 뭐도 없을 것 같은데. 양파 1개 채 썰 거예요. 한 1.5cm 정도로 써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얇게 써시면 볶다가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대박집은 1.5cm다. 배워온 그대로 지금 전수해드리고 있는 거다. 연매출이 얼마입니까 거기? 한 30억 되는 것 같아요. 손질이 완료되면 일단 다시 덜어놓을 거예요. 볶음용 야채니까. 네네, 이따 한꺼번에 때려넣을 거라서 이거는 조금씩 풀어서. 이게 팁이에요? 아니 팁 아니에요. 노팁이요. 양파를 풀어라. 대박집의 비밀. 자, 그리고 마늘 6개 다질 거예요. 양념장에 같이 다진 마늘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오늘은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죠. 네. 사실 왜냐, 대박집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박집은 마늘을 잘게 다집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자, 이제 오징어 손질해 볼게요. 이 다리에서 요 가장 긴 부분 뭐라고 하셨죠? 이 손이에요. 손이라고 보면 돼요. 예. 예. 먹는다 안 먹는다? 보통은 안 먹는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늘 농협에서 네. 오징어를 샀는데 오징어가 좀 작아요. 그거를 좀 양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징어 뭐 여기 껍질 벗기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벗기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칼집을 넣어주실 때는 요 안쪽에다가 사선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간격은 뭐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7cm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대박 내기 힘드네. 볶으면 또 이렇게 이쁜 모양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 부분을 일단 분리할게요. 그래서 오징어 몸통에 반을 썰어주시고요. 두께는 한 4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머리는 3등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재료 손질 완료됐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고춧가루 먼저 주세요. 고춧가루 4큰술에 고추장 2큰술, 그리고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굴소스 1큰술, 마늘 6개 다졌어요. 조그만 거 6개.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겠죠? 매직스푼! 자, 오늘의 매직스푼이 뭐냐면요, 피디님 주세요! 바로 전분가루입니다. 신기하네요. 전분가루. 요거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징어 볶음 같은 거 하실 때 물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이 없이 보기 좋게 볶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재료예요. 반찬 스타일이 아니고 술안주 스타일로. 맞아요. 물 없는 볶아지는데. 요게 네. 대박집의 핵심이다. 핵심 비밀이다. 꼭 넣으셔야 돼요. 요거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요 양념장을 섞어줄 거예요. 하나로 잘 안 되니까 매직 스푼 다시 나와서 같이 섞어줄게요. 여러분도 꼭 두 개로 섞으세요. 사실은 오늘 매직이라고 꺼내드렸는데 큰 기대는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 아, 아니 진짜 이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이 너무 생긴다. 알려줘라. 자, 이렇게 양념장까지 완료가 됐고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센 불로 불을 켜주고 기름 2큰술 팬에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기름을 뽑을 겁니다. 아, 또 냄새가 오죠 이제.
빠기름 냄새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흡사 중국집이다. 파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되면 오징어 넣어주시고 바로 후추 주세요. 후추 후추 네 번 돌려주세요. 네 번. 오징어는 오래 익히실 필요가 없어요. 색깔만 좀 변하면 바로 소스 넣어주시면 돼요. 아, 칼집 나니까 이쁘긴 하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소스 넣어주세요. 네. 소스를 넣으시고 오징어랑 한번 섞어주세요. 약간 빨리 볶으셔야 돼요, 이거는. 오징어가 소스에 어느 정도 버무려졌을 때 양파랑 청양고추 같이 넣어주세요. 아까 양념장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생선 조림 양념이랑 조금 비슷해요. 자, 야채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불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 한 수저만 주세요. 됐습니다. 다 볶아졌고요. 이제 플레이팅 해볼 거예요. 플레이팅을 어떻게 또 이쁘게 하냐. 깻잎을 이렇게 하나씩 깐다. 한 장씩 깔고 여기다가 완성된 오징어 볶음을. 진짜 맛있겠다. 마지막에 깨를 살짝 뿌려주세요. 뿌려주시면 대박집의 비밀 매운 오징어 볶음 완성입니다. 오징어버터에 마늘 아주 많이. 자, 시작해주시죠. 자, 오늘 마늘 아주 많이 넣고 오징어 버터에 넣으면 끝난 요리예요. 네네. 이름하여 스페인식 오징어다. 네. 나중에 공개할게요. 네. 자, 먼저 마늘로 버터 기름 만들어줄 거예요. 네네. 마늘 15개 1인분 해줄게요. 네. 세로로 2등분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칼 같은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아, 이거요? 네,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 뭘 진짜요? 진짜로 지금? 장난이고.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쓰는 칼인데. 네네. 저번에 쓴 그 닭 잡는 칼이 너무 안 들어서 꺼내왔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그거는 좀 야만도 투다. 네. 마늘 15개. 네. 앞에 2등분 한 거 거기 넣어주세요. 버터는 스틱 버터 나온 거 3분의 2. 네, 그쵸. 3분의 2. 3분의 2. 자, 이것도 거기에 먼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징어도 미리 손질해놓을게요. 마트 가시면 이렇게 안에 내장만 딱 뽑아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손질해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온 이유는 네. 오늘 링으로. 아, 링 스타일. 두께는 네. 1cm로. 머리는 세모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것도 역시 링으로. 네. 원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칼을. 네. 마저 손질할게요. 네. 다리는 네. 장군님과 마찬가지로 이 오징어 손 부분 좀 제거해주시고 3등분 할게요, 3등분. 어. 네. 먹기 좋게. 나중에 이제 네. 버터에 구웠을 때 네. 이쁘거든요, 3등분 정도 해주면. 네. 입에서 씹히는 식감도 좀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가 좋아져요?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았는데? 자, 오징어 손질이 끝났으면 네. 아까 웍에 옮겨뒀던 버터 녹여서 버터 마늘 만들어 볼게요. 네네. 센 불로 계속 요리할 거예요, 오늘. 어, 네. 네. 그래서 불 켜주면 네. 버터 바로 녹죠.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어. 자, 오징어는 언제 넣느냐? 이 버터가 이 고체에서 네. 액체로 다 변했을 때 근데 바로 오징어 넣어줍니다. 어, 네. 마늘이 다 익고 안 익고는 상관없어요. 마늘로 향만 입힐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매직 스푼이 지금 있네요? 뭐 들어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다. 아, 무엇이 있느냐? 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서 온 음식이다? 스페인! 스페인. 네. 축구의 나라 스페인. 힌트는 스페인이다. 아, 스페인이다. 네. 자, 버터 끓죠? 액체를 보면서. 네, 다 넣어주세요. 넣을까요? 네, 네, 넣어주세요. 어허. 금방 익어요. 근데 넣었을 때 네. 제일 먼저 이제 설탕을 넣어줍니다. 설탕. 설탕 2큰술. 다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평범스럽다고 네.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설탕을 제일 먼저 입혀줘야 오징어가 달아져요. 자, 1분 정도만 볶아주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네. 후추 넣어주세요. 후추. 그만해주세요. 그만! 네. 자, 5번 넣었어요. 자, 그리고 소금. 진짜 거짓말처럼 한 꼬집. 네. 해산물 자체가 염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빨리 해줘야 네.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 오. 자, 1분 정도 익혀주게 되면 네. 오징어들이 좀 약간 비틀거려요. 네. 다리도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네. 자, 요럴 때 오. 네. 요럴 때 뭐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오늘의 매직. 시금치입니다. 자, 이 시금치가 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징어랑. 어... 꼭 이거 이용해서 뭐, 넣어야 되나요? 시절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매직이니까. 그냥 마트에서 파는 시금치 네. 한 5뿌리 정도 네. 됐어요. 시금치 숨만 죽으면 이 요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금치가 숨이 다 죽으면 그때 바로 불 꺼주세요. 네. 여기서 더 죽으면 안 돼요. 죽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자, 플레이팅 접시 좀 주세요. 자, 오늘 플레이팅 하실 때는 오징어부터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시금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플레이팅 해주신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가정에 없으시면 안 뿌리셔도 돼요. 네. 파마산 치즈.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달달. 눈 내리듯이.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파마산 치즈까지 다 뿌리게 되면은. 네. 버터 갈릭 오징어. 완성입니다. 완성된 버터갈릭 오징어 매운 오징어 볶음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이거 진짜 졌어요 오늘. 거의 뭐 레게노급 아닙니까 지금? 마늘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마늘. 요리를 제대로 안 드신 거예요. 뻐가로예요 뻐가로. 버터갈릭 오징어다. 아, 좋다. 뭐야 이게 더 맛있어서 열받아 네. 버려가지고.